이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요즘 제가 아이브 핫하고 블랙핑크 핫하고 네.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노래로 살짝 드리자면 호호호 제가 정말 몰랐던 소식인데 제가 오늘 해외에 갈 것 같아가지고 너무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 오늘 어디 가나요? 해외는 아니고 현대백화점 면세점, 네. 공항점 촬영. 그러면 오늘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아이쇼핑만. 오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저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항을 많이 와봤는데 이런 데는 또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뒤에 한옥처럼 돼 있고 되게 예쁘다. 오늘 담당자분 만나나요? 저희 오늘 담당자분이 좀 지창욱 씨를 닮았다고 하죠. 지창욱 씨를 닮았다고요? 인천공항 지창욱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분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사나이가 앉아 계셔가지고 혹시 인천공항 지창욱 씨? 아. 지창욱은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창욱 씨. 아, 네. 피디님.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인천공항점 영업지원파트 남현구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현대백화점 면세점 인천공항점이 네. 오픈을 했다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왔는데 맞나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제1여객터미널 기준으로 8월 1일으로 한 5개 브랜드 정도가 오픈을 했고 저희 제2여객터미널은 7월 1일 날 이제 여러 가지 럭셔리 브랜드들로 이제 오픈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오픈도 했고 어떤 식으로 도와드려야지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네. 저희 매장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쇼핑하면은 정말 좋은 방법으로 이런 꿀팁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자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괜찮은데요? 뭐 네. 오늘 막 무거운 거 나르고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면세점이면은 네. 네. 그 면세점의 얼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요즘 제가 아이브 네. 핫하고 블랙핑크 핫하고 네.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노래로 살짝 드리자면 호호호 이런 거 이런 걸로 이제 힌트 드리잖아 뭐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알겠다. 네. 비즈니스군요. 소문 듣고 오셨어요? 백화점 상품을 세금 없이 살 수 있는 곳 바로 현대백화점 면세점. 현대백화점을 면세하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주임님 네. 쇼핑 전에 네.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저희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 이제 저희가 각종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반드시 회원 가입 후에 이제 쇼핑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혜택이 어떤 게 혹시 있길래? 일단 이쪽 멤버십 데스크에 오셔서 이제 평생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온라인 VVIP 이제 등급과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블랙 등급 최고 등급을 저희가 지금 이제 조건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로 하거나 그럼 더 뭔가 되는 것도 있나요? 저희 뭐 화장품이나 주류 이런 것들은 어플 통해서 이용하시면 조금 더 할인 혜택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구매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꼭 이것을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좀 혜택 없을까요? 이게 저희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만 지금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 전 면세점 통틀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십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요? 네. 이거를 좀 먼저 만들고 네. 쇼핑을 가는 걸로. 아 근데 혹시 탑승권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표를 사오라고요, PD님 지금. 주임님, 네. 저는 공항 네. 올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거든요. 네. 이 길이 페르가모, 버버리, 프라다, 저기 셀린느랑 네, 젠틀몬스터, 젠틀몬스터 루이비통까지.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주셨던 뭐 셀린느, 젠틀몬스터, 그 다음에 저희 페르가모까지 일부 브랜드들은 저희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모두 이제 현대백화점에서만 단독 지금 입점되어 있습니다. 면세점이 24시간 하나요? 다수의 매장이 오픈이 새벽 6시 반부터 저녁 9시 반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복합 매장의 선글라스 매장은 24시간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복합 매장으로 같이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 안 그래도 캐리어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네네. 이거 너무 예쁘다. 캐리어 이쪽 한번 가보시죠. 이거 너무 네. 예쁜데요? 캐리어가 약간 색깔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오 너무 귀엽다. 인기 제품이어서 여기 앞에 진열되어 있는데 네네. 어머 피디님 비행기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저 일부 브랜드마다 저희가 면세점에만 단독 입고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아. 만약에 좀 사고 싶은 제품이 뭐 시중에서 한번 보시고 있으시다면 매장에 한번 이렇게 전화해서 문의해보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심지어 할인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세 쇼핑을 해야 된다는. 어, 진짜 비행기 표만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다 보고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젠틀몬스터를 너무 가고 싶거든요, 사실. 안 그래도 지금 바로 여기 코앞에 저희 젠틀몬스터 모장이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좀 이상해 보이길래 네.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이거 젠틀몬스터가 한 건가요? 네, 저희 젠틀몬스터랑 지금 공항공사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손님들이 다양한 거를 조금 보고 감상하실 수 있게끔 이러한 조형물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신기한 뭔가가 있네요. 네, 조형물이. 저희 젠틀몬스터에서 이제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이렇게 쇼핑도 하시면서 이런 데 오브젝트도 한 번씩 구경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근데 벌써 대기하시고 있는 분들도 네, 계신 저희 것 같고. 흔히 말하는 오플론도 면세점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좀 추천을 좀 받고 싶은데 혹시 추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직원분께서 지금 나와 계셔가지고 네.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젠틀몬스터 오면 꼭 추천을 좀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가비님한테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추천을 안 받고 싶다시피 저희 이쪽에 있는 저희 모델들이 미래 지향적이고 사이버틱한 그런 감성을 가진 제품을 출시했고요. 별 모양의 신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예리한 모델인데 힙하고 사이버틱. 이거 요즘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네, 그쵸? 와. 괜찮아요? 저 관심 있으신가요? 젠틀몬스터? 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긴 처음 와보는 곳인 것 같아요. 아, 이쪽은 저희 식품부터 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저런 완구류들이나 이제 인형들이 있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키즈 특화 복합 매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어린 손님들께서 뭐 부모님이 이렇게 쇼핑하고 계실 때 좀 많이 심심하실까 봐 저희가 이 체험존을 하나 구성해 봤는데요. 저도 한번 해도 돼요?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오, 오, 보너스 있었는데, 보너스. 와. 아, 얘 주면 안 되는데. 오, 보너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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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오늘 상품 포장 업무를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장 업무. 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종이백을 쓰시네요? 저희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1년 5월부터 비닐백 대신에 이 종이 쇼핑백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리 면세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이백으로? 네, 저희는 시내점에서 무역점과 동대문점에서 미리 구매를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앱을 통해서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혹시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온라인 앱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저희 온라인 앱에 구매 전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이게 되게 쇼핑백 사용 안함이랑 쇼핑백 사용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종이 완충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네요. 저도 나중에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이용하게 되면 꼭 그 버튼을 좀 눌러서 친환경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인천공항점 신규 매장 오픈 기념으로 H면세점 쇼핑 사절단 으로서 임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좀 충실히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는지. 네. 지금 저희 모델로도 들어오셔서 선생님 없을 정도. 이거 제가 관계자들 아니어가지고. 괜찮으세요, 선생님들? 저도 나중에 공항에 오게 되면은 알려주신 혜택을 네. 꼭 써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비행기 표 끊으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